안녕하세요. 이선인의 인사드립니다. 아, 이 영상은 지난 봄의 베란다 풍경이에요. 태풍이 지나가고 정말 베란다 온도가 23도까지 내려갔네요. 다가오는 가을에 또다시 이런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먼저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제라늄 꽃을 풍성히 보시려면 햇볕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들 아시죠? 모든 식물이 다 그렇듯이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햇볕이 필요해요. 그런데 우리 집엔 햇볕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? 걱정하지 마세요. 요즘은 식물 등이 어느 정도 햇볕 역할을 해주니까요. 두 번째는 물주기인데요. 많이 주면 무른다, 지레 겁먹고 이파리가 말려 들어갈 때까지 물을 굶기시면 꽃은 잘 못 보겠죠. 물은 충분히 주시되 통풍을 잘 시켜서 말려주시면 돼요. 꽃 필 때 물은 꽃을 더 예쁘게 피워준답니다. 세 번째는 순딱인데요. 제라늄 어린이일 때부터 순따기를 해서 이파리를 풍성하게 하시면 꽃망울도 많이 달려요. 틈틈이 하시면 되겠어요. 네 번째는 가지치기인데요. 전 그냥 그동안에는 생긴 대로 그냥 놔두는 편이었거든요. 그런데 올 가을부터는 가지치기를 좀 해서 수영도 조금 잡아보고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할 생각이에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양제인데요. 저는 알갱이 영양제를 줘요.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실 때 쓰시던 걸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아직도 있거든요. 두어 달에 한 번씩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시면 돼요. 그런데 여름엔 제라늄이 힘들어하는 거 다들 아시죠? 거기에다가 영양제까지 주면 더 힘들어지겠죠? 그럴 땐 영양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. 뭐든지 과육은 금물이라고 저는 여기 영상에 있는 제라늄들 많은 것들을 고운 꽃님들께 나눔받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개 중에는 몇 가지 분양을 받은 것도 있어요. 차근차근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국민 제라늄 있잖아요. 꽃은 잘 피워주면서 순둥순둥하고 키우기 쉬운 것들 그런 제라늄부터 하나하나 가을에 들이셔서 올가을에는 이 엄마의 꽃밭엔 이렇게 풍성한 제라늄 꽃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.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지난 과거지만 또다시 힘을 내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. 그동안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봐요. 여러분들 가을에 더 건강하시고 엄마의 꽃밭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